저녁 시간에 만나면 더욱더 반가운 아침 햇살 같은 언니들이 오늘 청초한 만남에 오셨습니다. 노래로 위로도 해주고 입담으로 웃겨주는 멋지고 소중한 우리 언니들 제가 청초한 목소리로 모셔볼게요. 옥상 달빛 언니들 반가워요. 우리도 반가워요. 별디만큼 청초한 우리는 옥상 달빛이에요. 우와, 와, 청초한 만남.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분들이죠. 옥상 달빛 언니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카메라를 향해서 네. 이제 언니들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상 달빛의 김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소리. 안녕하세요. 옥상 달빛의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는 네. 바로바로 이렇게 중계가 되니까 또 네. 색다르네요.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팬분들께서. 네. 그럴라나? 아니, 그럼요. 네, 지금 다시 가입하셨다는 분들 제가 글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KBS 찾아온다며. 맞아요. 네. 여기 또 정빈채님께서 안녕하세요, 옥상달빛 언니들 보러 왔어요. 이거 봐요. 네. 한 분 땡큐.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청초한 만남이라서 네. 청초하게 보통 인사를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인사를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 정말 정말 최고로 청초했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네. 그래서 PD님이랑 같이 동시에 놀랐거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M사에서 네. 라디오 진행을 5년을 했다 보니까 그니까요. 이런 거는 사실 뭐 별일도 아니에요. 이따가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 세진이가 또 성대모사 잘하거든요. 하나 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피디님 진짜 시키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마음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2323님께서 두 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오은영 박사님한테 상담받는 기분이에요. 오늘도 치유받고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히 오은영 목사님이랑 저희가 그럴 수 없죠. 노래로 치유해 주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5637님께서 언니들 오늘도 예뻐요.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공연, 저희 콘서트 하거든요. 네. 네, 4월 초에 그때 할 것 때문에 좀 준비를 하다가 와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왜요? 저희는 너무 좋아요. 아, 이제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며칠 정도 남았죠? 한 10일 남았나? 맞아요. 10일 남았네. 공연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4월 6일, 7일에 네. 노들섬에 있는 콘서트장에서 네. 저희가 옥상달빛이 40이라는 앨범명과 똑같은 제목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와,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696님께서 잠깐 혹시 별디랑 옥달이랑 세 분이서 드레스코드 블랙앤화이트로 맞추고 오셨나요? 크크크이라고. 그러게요. 은근 드레스코드가 오늘. 근데 윤주 선배님께서는 약간 그 한현상에서만 그런가? 약간 남색? 맞아요. 남색 같은 느낌. 네, 약간 정확했어요. 다크 완전 블랙까지는 아닌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약간 남색과 보라색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은 남색이구나. 네네. 그러네요. 정확하게 보시네요. 이거 되게 잘 안 보이는데. 네, 맞아 맞아. 남색이 멋있어. 그럼 블랙 앤 화이트는 아닌 걸로. 아, 블랙 앤 화이트 앤드 남색인 걸로. 앤드 남색. 네. 옥상에서 달빛청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옥달과 별디 이효리의 레드카펫 때 처음 만나신 거였나요? 그때 서로 첫인상 어땠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는 워낙 팬이었고요. 그리고 리허설 할 때부터 아니 무슨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춤을 추면서 노래를 저렇게 한다고? 맞아. 근데 막 너무 예쁜 거야. 아유 아닙니다. 아유. 근데 막 와서 얘 인사하는데 막 100도 넘게 인사해. 막 110도로 인사해. 막 그래서 감동. 아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었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진짜 더 빨리 찾아뵀어야 되는데. 아유, 너무 황홀했습니다. 저도 선배님들 음악 들을 수 있어서. 퍼럼밤님께서 5년간 라디오를 진행했던 옥달 언니들, DJ 6개월 차인 별디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언니들은 6개월쯤 했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보통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오프닝 때 실수를 해버려가지고 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거는 실수도 아니고요. 맞아, 우선은 맞아. 지금 되게 그 자연스럽다는 게 6개월 차에 저희는 그때도 되게 막 좀 AI처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에이. 아니면은 약간 성우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단일도 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둘 다 그랬었고 꾸며내기 바빴어요 그때는. 어, 진짜요? 그리고 네. 뭔가 그 공감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저희는 두 명이니까 그래도 네. 내가 공감하는 못하는 걸 세진이가 한다거나 이런 네네네.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혼자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진짜. 맞아. 저는 공감이 안 되면은 사실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게 좋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어거지로 했어요. 아, 그럴 아닙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 그럴 아닙니다. 수도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소신껏 할걸. 잘하고 계시네요. 아, 제가 혹시 뭔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진짜 여쭤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따 끝나기 전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끝나기 전에 한번 볼게요. 네네, 너무 좋아요. 네네. 너무 한번 좋아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자, 그럼 앨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흘 전에 옥상 달빛의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기다렸습니다. 아유. 10년 만에 정규 앨범이라고요. 왜 이제서야 내주신 건가요? 네, 저희도 근데 10년이나 된지 몰랐어요. 아, 맞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군요. 네네네. 네, 발매한 정규 앨범 40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40이 됐는데요. 40이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배우는 점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모르겠는 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또 뭔가 나이를 우리라면 좀 앞에 내세워서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당하게 한번 40을 내걸어봤습니다. 네. 네. 또 영원한 옥태견님께서 마흔이 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뭔가요? 그리고 앨범 첫 트랙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허리 아프고 살도 안 빠지고 밤도 못 새고 자꾸 누워있고 그래요? 진짜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진짜 정말 진짜 100% 그렇고요. 일단 그 마흔이 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얻은 것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감정의 격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대 때보다는. 와. 그래서 살기가 조금 편안해져요. 일희일비하지 않으니까. 아, 네, 이렇게 저는 20대 때 되게 막 갑자기 막 기쁘다가 또 갑자기 확 가라앉다가 이렇게 무드스윙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좀 덜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편해졌고요. 네. 그리고 잃은 것은 다른 것보다 피부는 탄력. 피부를 누가 데려가나 봐. 아, 아니, 콜라겐들을. 진짜. 아, 근데 진짜 너무 그 저는 레드카펫에서 이미 막 좀 들었잖아요. 네. 실시간 라이브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러고 있어서 허리도 아프고 살도 점점 안 빠지고 맨날 누워만 있고 저는 그래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고 있어서 춤을 많이 춰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치. 허리 아픈 거는? 아, 그것도 조금 있어요. 네, 이번 맞아요. 춤 진짜 멋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앨범 총 11트랙 실려 있고요. 네. 타이틀곡은 다이빙.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다이빙이라는 곡은 제가 우선 가장 좀 가라앉아 있었을 때 만들게 된 곡이고요. 다이빙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내 의지로 그 다이빙을 하고 떨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같이 좀 지금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수면 위로 올라오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와, 너무 멋있어요. 두 번째 듣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세 번째도 그래도 되는데. 네. 아, 그럼요. 귀현님께서 타이틀곡이 자꾸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다이빙으로 최종 픽스된 결정적 이유는 뭔가요? 근데 이게 그 다이빙이 거의 그 초반부터 네. 타이틀곡
까미긴 했어요. 아, 후보로 네. 있기는 했었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막 바뀌고 막 이랬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런 말씀 지금 여기서 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네. 앨범이 그래도 다른 노래들이 또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네네네. 아 타이틀이 이게 돼야 된다 저게 돼야 된다 이렇게 분분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냥 자랑질이에요 네. 지금 그냥 자랑.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모든 제가. 곡이 다 타이틀곡이다. 예예 예. 네. 궁금하시면 한번 옥상달빛 40 앨범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 당장 플레이. 아 세진씨가 네. 또 저희 홍보 담당이거든요. 네네. 네. 그럼요, 그럼요. 지금 볼륨 살짝 내리셔도 되니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들으세요. 아, 여러분 같이 같이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 네네. 네, 실시간으로. 좋아요. 자, 또 사실님께서 퇴근하면서 다이빙 듣다가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가사가 너무나도 제 마음 같아서요. 그리고 다이빙이라는 제목은 노래를 만들고 지었나요? 아니면 제목이 먼저였나요? 다이빙이라는 제목은 노래를 다 만들고 나서 만들게 된 제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먼저 제목을 딱 그 정해놓고 이렇게 뭔가 가사를 쓰시거나 네네네. 곡을 쓰시는 그 경우도 있으신 거죠? 이번 앨범 중에 그 광고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그 노래는 이제 저희가 라디오 DJ를 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광고 듣고 올 때잖아요.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광고를 이렇게까지 많이 말을 하는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노래가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라는 네. 곡을 썼습니다. 와, 네. 오, 아, 저희도 한번 해보면, 볼륨에서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옥상으로 따라와 님께서 밝은 멜로디와 그렇지만은 않은 가사가 사람을 울리는 것 같아요. 곡을 쓴 윤주 언니가 생각하는 이 곡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가요? 밝게 편곡을 해주셨는데 그 전엔 좀 우울한 약간 새드한 느낌이 있었나요? 피아노로 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편곡보다는 어둡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밝았는데 내용이 너무 좀 사실 어둡다 보니까 이게 어둡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밝게 최대한 밝게 이제 편곡을 부탁을 드렸고 편곡자분에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 매력 포인트라면 가장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마음껏 행복해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이 노래를 가끔 연습하면서 울컥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행복해지자라는 말이 되게 뻔하면서도 되게 좀 힘을 주는 말인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또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뭔가 무거운 가사에 네. 뭔가 반주는 되게 밝고 담담하게 불러주시면 그게 제일 슬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서 발라드 하거나 그럴 때 제 보컬 선생님께서 항상 담담하게 혹은 더 밝게 불러라 라고 팁을 항상 주셨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뭔가 메시지 전달을 담담하게 뭔가 해주시잖아요. 그렇게밖에 못해요. 네, 아니에요. 아니, 방법이 그거 하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그래요. 그게 더 소름이 그게 더 너무 좋아. 소름 돋는 포인트다. 방법이 하나라는 게 소름이죠.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죠. 너무 아유, 그만큼 알죠. 너무 그만큼 좋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더욱 발전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유, 어렵습니다. 오늘 어렵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이빙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네. 윤주 씨, 이 곡을 특히나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라앉아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그 문자도 주셨지만 이렇게 주저앉아서 갑자기 울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듣고 같이 좀 자리에서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 그럼 두 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다이빙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문자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같이 들어볼게요.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다이빙. 점점 작아지는 요즘 멈춰있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 내가 가만히 있는 건 게으름에 져버린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멍하니 앉아 생각도 하고 내일 계획을 적어보지만 사실 가끔씩은 제가 처음으로 반응할 때 보통 우와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선배님들 노래는 와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여운 있는 거예요? 네, 여운이 너무 남고 아이고. 가사도 너무 와닿아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로맨틱 봄님께서 아, 네, 여러분, 옥상 달빛의 다이빙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네, 로맨틱 봄님께서 나를 위해 내일을 살자 40대 후반인데 퇴근길 울면서 듣고 있네요. 고마워요, 윤주 씨, 세진 씨. 음악 계속 음악해줘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네. 로맨틱 봄님한테 선물 드리면 안 돼요? 어, 그럼요. 울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데 지금. 역시, 선물 줘야지. 역시 선배님, DJ, 여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선물 드리고 싶 분들 이제 네. 마음껏 맺혀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쳤다 님께서 첫 소절부터 내가 바로 옥달 하고 말하는 곡 음원으로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 김선태 님께서 네. 세진 언니 읽어주세요. 아, 네네. 김선태 님이요. 저 지금 정규 앨범 결제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5541님께서 네, 윤주 언니 다이빙하고 이제 다 올라왔나요? 아직 좀 헤엄치고 있나요? 질문이 되게 그러네. 좋은데요? 윤주 씨한테 제가 옆에서 한번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올라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저는 헤엄치고 있다는 말이 너무 좋네요. 이게 아예 그냥 무트로 나온 것보다 헤엄치고 네.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어, 다이빙 2 나오나요? 어, 나중에 2 나오나요? 와, 또 이고은님께서 역시 언니들 화음이 최고입니다. 유유유유라고 해주셨고요. 또 백유라님께서 네. 세진 언니. 어,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냥 너무 좋다. 그냥 좋다. 좋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란씨. 어, 한상우님은요, 번아웃 치료제입니다. 번아웃 온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하세요, 윤주님. 진짜. 어떻게 제목 가제 번아웃 가요? 번아웃 온 분들에게 아니 번아웃 탈출로 해야지. 아, 번아웃 번아웃 탈출. 탈출로 번탈. 번탈. 1994님께서 역시 뮤지션계의 오은영 나 마음이 싹 나왔어요. 아 저희 어. 내용 증명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 누가 고소하면 어떡해. 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앨범에 실린 수록곡들도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몇 곡을 같이 아우.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트랙에 실린 자기소개라는 곡입니다. 40이 됐어요. 체력은 약해지고 소화도 늦어졌죠. 예쁜 걸 봐도 감동이 줄었어요. 살은 안 빠지고 이젠 밤도 못 새 몰랐던 모습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옥상 달빛에 자기소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정말 너무너무 제가 어, 진짜 레드카펫에서 친선 충격을 받았던 곡인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그냥 옥상 달빛을 모르는 분들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옥상 달빛은 이런 사람들이고 어, 이제 40이 됐고요. 뭐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싶은 곡이었어요. 네. 뼈에서 소리가 나님께서 네. 어, 닉네임이 굉장히 웃긴데요. 네. 가사가 웃긴데 슬퍼요. 윤주님 이 가사 쓰면서 웃었어요? 울었어요? 저는 일단 웃다가 울었어요. 어, 근데 저도 이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썼는데 마지막에 가사에 어, 이제 앞으로도 불릴 옥상 달빛 누군가가 저희를 불러줄 때까지 계속 노래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제 스스로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음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계속해 주셔야죠. 박사님 아, 고마워요. 어딜 가시려고 감사합니다. 또 오타쿠 오피셜님께서 자기소개 앞부분에 전화기 목소리 같은 이펙트를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수고했어 오늘도 때 앞부분에 이런 걸 잠깐 넣었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또 여기 자소서 매니아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김윤주 자기소개, 박세진 자기소개라는 곡을 만든다면 어떤 가사를 꼭 넣고 싶어요? 이야, 오, 어렵다. 자기소개. 전 만약에 그냥 진지하게 김윤주랑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차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자기소개서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누구한테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직관력이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난 차분하기만 해요. 네,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3부가 네, 끝났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네.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청아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오늘 청초한 만남에 오신 청초한 언니들 누구시죠? 태어나서 이런 목소리 처음 내보는 청초한 박세진, 청초한 김윤주, 우리는 옥상 달빛이에요. 짜라란. 아, 노래가 안 깔리는 채로 하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뭐라도 이렇게 좀 화이트 노이즈라도 주시지. 아유, 충분했습니다. 아유, 선배님 다행이다. 목소리로. 네. 청초한 옥달 언니들의 노래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서른이라는 곡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
옥상 달빛에 설은 흐르고 있습니다. 40 앨범에 담긴 설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이제 막 40이 돼서 사실 40대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만 알지 이제 40대 전체는 모르잖아요. 근데 30대는 저희가 이미 지나와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 30이라고 하면은 왠지 어른일 것 같고 그리고 30쯤 되면은 회사에서도 대리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렇게 자기 몫을 잘 해나가고 있는 어른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때 일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꿈도 생각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이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곧 서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진짜 어렸을 때는 서른 하면은 되게 너무 엄청 어른인 것 같고 막 뭔가 다 있을 것 같고 어른이 되어서 근데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그 10년 전에 서른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답답함을 잘 적어 놓은 노래입니다. 네.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하트야 님께서 우리 별디가 서른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앞두고 있는데요. 서른을 맞이할 별디에게 A little 꼰대 언니들처럼 A little 한마디씩 해주세요. 저희 완전 꼰대예요. 좋아요. 운동은 많이 하시나요? 네, 운동인데 요즘에 최근에는 네. 그 제가 그 컨텐츠랑 막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때문에 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이제 또 가요. 진짜 끝나고 또 가요? 아니요. 이제 곧 있으면 선생님이랑 약속 잡고 또 PT 받으러 갑니다. 밥도 잘 먹고요? 네, 너무 잘 먹습니다. 그거는. 비타민 뭐 영양제도 잘 먹고. 아니, 너무 잘 먹습니다. 잠은. 잠은 잘 못 자요? 최근에는 좀 잠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잘 잘 예정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래, 네, 맞아. 그것만 하면 돼요.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 통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천명님께서 또다시 10년이 흘러서 마흔이라는 노래를 쓴다면 그 노래에 어떤 가사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른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던 30대의 모습이었다면 마흔이라는 그 노래 가사 안에는 조금 뭐랄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안정적인 내 모습을 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앞으로 살아갈 그 10년을 그렇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혼잣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옥상 달빛에 혼잣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나중에 제가 별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별 구경하면서 이 노래 꼭 들어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랑 뭔가 반짝반짝한 느낌도 있고 천문대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네. 그러네. 거기 가서 한번 들어야 되겠어요.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네, 윤지 씨, 윤지 언니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불행한 곡이고요. 왜? 행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사가? 네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은 참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가까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익숙하다고 좀 막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헤어짐이라는 걸 그런 감정을 느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났는데 긁어 모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2003 2003년생의 옥달팬님께서 저 혼잣말 듣자마자 환승연애 OST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매암 언니들 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나요?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부러워요 저는 그냥. 혹시 연애 프로그램 보시면서 생각난 영감 막 떠오르신 거 있으세요? 영감을 떠오를 새 없이 그냥 부러워요.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혼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치 그럴 수 있어요.
세진 언니는? 저는 사실 네. 남의 연애가 그렇게 재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를 굳이 봐야 되나? 언니 MBTI 확신의 T시죠? 아 맞아요. 네. 내과하기도 바쁘니까. 네,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보통 제가 이게 MBTI로 잘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T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욕은 아니겠죠?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다이빙과 또 다른 타이틀곡이라고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 노래를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자면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옥상 달빛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 듣고 왔습니다. 김일남님께서 이거 숲 같은 느낌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힐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또 김경태님께서 세진 언니. 금연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작 안 했는데 지금부터 도전해보겠습니다. 와, 경태님에게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연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네, 진짜. 네, 저도 항상 다이어트 실패하지만 지금 항상 도전하거든요. 네, 도전하고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죠. 그렇지, 와, 그렇지. 네. 정정심님은요, 이번 트랙들은 참 명곡이 많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진짜 또 소개하고 싶은 게 드웨인 존슨이라는 곡이었는데. 아, 제 사심을 채워서 혹시 어떤 곡인지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곡 설명.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드웨인 존슨. 네. 들어주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 사실 제 사심이어가지고 네. 너무 좋아했어요, 제 이 곡을. 드웨인 존슨이라는 그 인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 노래 어떻게 쓰게 됐냐면, 살면서 처음으로 나 강해지고 싶다. 나 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이 든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직관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난 어떤 이미지가 드웨인 존슨의 어떤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아, 그러면은 강해진다는 거는 근육이 있고 힘이 세면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그것만은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럼 도대체 강해진다는 건 뭐야? 로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노래의 결론이 이제 끝에 나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네네. 너무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더라고요. 제목이 맞아요.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보다가 와, 이 곡은 무조건 한번 제 가사까지 봐야겠다. 혹시 드웨인 존슨님 말고 다른 분 배우분이나 후보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을까요? 저기, 마동석 씨로. 제가 그래서 마동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찰떡이긴 하지만 그래도 케이팝이 이제 네. 그 시장도 넓고 해가지고 네. 한번 외국 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드웨인 존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청초한 만남 코너 속의 코너 진행해볼게요. 옥상 달빛이 직접 추가할게요. 볼륨 미키. 옥상 달빛에 위키에 추가될 만한 내용들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에 딱 한마디로 답해 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답변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랑깽이 김윤주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운동만이 살 길이라는 예비 몸짱 윤주 언니, 요즘 어떤 운동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체육인이에요. PT와 필라테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똑 같아요. 진짜요? 네. 역시 그래서 아까 운동 질문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세진 언니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듀가 다이나믹 옥상 듀오를 제안한다면 세진의 대답은? 완전 오케이고요. 네. 그리고 매번 스케줄 때마다 저희가 목마 태워드립니다. 오! 목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윤주가 지금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무게도 많이 치고 있어요, 윤주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깊은 뜻이. 네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많은 막방에 섭외를 받아 수고했어 오늘도를 불렀던 옥상 달빛. 사실 내가 기다리는 섭외 전화는 이거다. 윤주 씨 그리고 세진 씨 각각 얘기해 주세요. 뭐 방송, 행사, 광고 다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는 광고 가겠습니다. 예. 광고 뭐야? 광고? 무슨 광고인지가 중요하지. 그건 좀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그 저희 옥상 달빛이 둘이 같이 나가는 1박 2일
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네. 예능. 어, 네, 네. 한 번만 나가는 걸로. 한 번만 나가. 아, 정확히 짚어주셔서 한 번만. 그렇군요. 1박 2일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들이 진짜 이효리 선배님 레드카펫처럼 네. 이렇게 뭔가 더 시즌즈에서 뭔가 2MC를 맡아주시거나 해도 너무 재밌겠다. 인지도가 너무 안 돼요. 나 진짜 나 유명해지고 싶어. 또 이러신다. 옥상 달빛 유명해지면 나중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충분히 유명하시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첫 번째 질문,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운동만이 살 길인 윤주씨가 하시는 운동은 이제 PT와 필라테스라고 답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운동만이 살 길이다라고 요즘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저희가 그 앨범을 40이라고 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40인데 40 같지 않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했고 뭐 40... 근데 전혀 안 그러고 계세요, 진짜로. 39 같죠? 아니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 그 레드카펫 촬영할 때 엄청 놀랐어요. 아니요. 진짜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다 40이라고? 아, 그때 완전 풀메에서 그래요. 풀메. 아무튼 받아드려요. 이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네. 진짜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운동 내 마음대로 안 되던데. 일단 가는 거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던데. 아, 그렇죠. 그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옥상 듀오를 제안한다면 뭐 완전히 오케이라고 해주셨는데 스케줄 때마다 목마를 태워 드리겠다고. 네네네. 아니면 뭐 네. 가마라던가 꼬까마 이제 팔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 스타일로. 네. 세진 언니는 힙합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랩도 가능. 랩은 뭐 제가 듣는 건 좋아하는데 그럼 네. 이제부터 배워보죠. 인생이 꽤 길어요. 생각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네. 아, 예, 예. 그것도 그럼 오케이다. 예. 하기만 한다면 뭐든 못해. 그럼 준비해야지. 영광이죠. 네. 그럼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기다리는 섭외 전화는 이제 광고라고 윤지원님께서는 답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생각나시는 광고가 있으신가요? 아, 뭔가 좀 산뜻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네. 아, 물 광고? 물 광고? 너무 좋은데요? 물 같지 않나요, 저희? 진짜, 물 광고 할 때, 그 물 광고의 특유의 그 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송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송만 해도 돼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 같아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송만 나와도 돼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물 광고. 너무 좋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무력이 좀 있어서. 네. 또, 세진 언니는 이제 딱 한번 출연해보고 싶은데 이제 1박 2일 같이 출연해보고 싶다라고. 네, 윤주랑 같이 처음 네. 들었어요. 네. 처음 아시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지금. 네, 1박 2일 나오고 싶다는 걸. 그럼 윤주 언니는 1박 2일 괜찮으세요? 1박 2일 진짜 1박 2일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자야 될 수도 저는 있고 저는 출연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멋진 향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이구나 너.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렇게 네. 아직 오케이를 안 해주시긴 했는데 오케이인가요? 아, 팀은 하나니까 무조건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문자 질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봄이 안 좋냐 님께서 봄에 들으면 좋은 옥달 노래 추천해주세요. 봄에 들으면 다 좋을 텐데. 봄에 들으면 좋을 거라. 예전 노래 중에 저희가 연주곡이 하나 있는데 달문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달문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연주곡이어서 왠지 그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어울립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볼륨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봄만 되면 연주 피아노 연주나 어떤 연주가 들어가 있는 곡들을 좀 찾는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달문. 네. 또 세진 언니는 없으신가요? 저요? 생각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노인주님께서 근데 옥달 언니들 노들섬에서 공연이라니 꼭꼭 보러 가고 싶네요. 야외 공연인가요? 거기에 노들섬에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큰 게. 네, 실내에서 그렇죠? 실내에서 아직은 합니다. 야외가 네네네. 조금 추워서 저희 실내에서 예. 합니다. 네네.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네. 또
최세진님께서 세진 언니 라디오 하실 때 이현우님 성대모사로 꽁트 자주 하셨잖아요. 쿨FM 오셨으니까 오랜만에 최디 성대모사 들려주세요.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시간차 또... 없이 해야지 이게 민망하지 않아요. 오, 네. 그니까요. 네. 네, 이것도 제가 배워갑니다. 제가 좀 끌면은 더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렇지.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한 시간 해주셨는데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갔어요. 아, 벌써 끝났나요? 네. 아, 이따 가고 싶은데. 네. 같이 엔딩을 혹시 그러면? 아니에요. 아, 오늘 함께 해주신 한 시간 어떠셨나요? 그리고 저 DJ로서 그렇죠. 지켜봐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아, 이분은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들어요. 청아 씨가 바쁘지만 않다면 진짜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중간중간 저희가 약간 질척거리면서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근데 공감도 지금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맞아, 맞아. 근데 그 사실 라디오는 공감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같이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청아 씨는 그걸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뿌앵 하는 모먼트가 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런 걸 원하는 거다라고 맞아요.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아,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즐기세요, 즐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잘 마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옥상달빛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